최저가 행진을 이어가던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둔화에 따른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과하다는 진단이 나오면서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저가 매수를 노릴만 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까지 화장품주는 연일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최저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30일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는 모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고점과 비교하면은 주가가 반토막 난 것입니다. 중국 화장품 소비 둔화와 공급 병목 현상으로 실적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화장품주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4% 늘었고요.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은 37.7%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연말 증시의 가장 큰 묘미는 상장사가 푸는 배당 보따리입니다. 올해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장사들의 수익도 증가해 곳간을 활짝 열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주가 하락 위험이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12월 둘째 아니면 셋째 주에 배당주를 매수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을 산출한 결과 삼성증권이 8.1%로 가장 높았고 NH투자증권도 7.27%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됐습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험에 대비해 배당을 축소한 은행들도 올해는 아낌없이 배당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의 배당 수익률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오미크론 등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국내외 주식형 펀드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이달 1일까지 5개월간 국내외 ETF로 유입된 자금은 3조 6,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 미치에는 3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증시가 급락한 지난 4일 동안 순매도 규모는 2조 4,9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증시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미크론의 실체가 규명되고 기존 백신 효과 여부가 확인되는 약 2주간은 주가 등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장 후 한 달 정도 지난 카카오페이 주가가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한 지 약 일주일 만에 1개월 의무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면서입니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오르면서 보호 예수가 풀린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입니다. 지난주 카카오페이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하며 14.68% 하락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주가 고공 행진과 관련해서 이전과는 다른 가치 평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만큼 공모가 대비 2배를 웃도는 현 주가 수준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NC소프트가 3분기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니지W의 역대급 흥행과 게임 내 NFT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는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라며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 황제주라고 불리었던 NC소프트는 3분위기 들면서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공격적인 수익 모델 유지와 경쟁작 출시로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했고 지난 8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예상보다 흥행하지 못한 탓입니다. 유진 투자증권은 리니지W가 한국과 대만, 홍콩에서 매출 1위를 하고 있고 일주일 일평균 매출액은 120억 원, 9일간 누적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며 내년도 2차 출시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일 매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크래프톤도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에 투자하면서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지난 8월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의 손자회사 네이버 제트에 5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분율로 3%가량인데요. 크래프톤 관계자는 메타버스 연구 차원에서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페토는 최근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외에서 이용자가 급증해 국내 대표 메타버스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페토의 글로벌 가입자 수는 지난 3분기 2억 4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IT 업계 관계자는 제페토와 함께하려는 투자자가 줄을 섰다며 네이버 제트는 꼭 필요한 파트너와만 손잡을 정도로 까다롭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좀 들려왔었던 좀 별로 안 좋았던 소식이죠. 이제 비트코인, 소위 이제 가상자산의 좀 폭락세를 좀 오늘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약 25% 정도 폭락을 했었는데요. 토요일 하루 새 20% 넘게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5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4만 2천 원대까지 주말에 좀 폭락을 했었는데요. 찰리 멍거 버크셔 회사의 부회장이 일단은 처분 자본시장에서 버블은 매우 심각하며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보다 심하다면서 좀 특히 좀 암호화폐, 즉 가상화폐 버블이 좀 가장 심각하다고 좀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중국의 규제 조치를 좀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 이후에 중국에서 미 증시에서 나스닥과 가상화폐가 동반 폭락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그 전날 이제 금요일이었었죠. 비트코인과 상관관계 높은 고성장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테슬라가 6.4%, 엔비디아가 4.5% 급락하면서 일단은 이런 가상자산의 하락에 미리 선 영향을 좀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지난 이제 6월, 7월이었었죠. 델타 변이가 일단은 좀 시장에 가상자산의 약영향을 미치면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였던 것이 약 7월에 3만 달러로 반토막 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일단은 지금도 다시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게임과 NFT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많이 나타냈었는데 이런 그 가상자산의 가격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상자산을 활용한 NFT 게임 관련해서 위메이드라든가 엔소프트 등이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투자했던 비덴트 하나투자증권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급락과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좀 배당 관련주에 대해서 좀 대안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제 10년 말기 국채 수익률이 1.4%대에서 지난 주말 1.35%대로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금리에 대한 그런 배당에 대한 이슈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이번 주와 다음 주 일단은 둘째 주, 셋째 주 정도가 일단 매수 적기로 좀 보여주는데요. 6% 이상 일단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증권, SK텔레콤, 우리금융주주, 하나금융주주, DGB금융주주 등 은행주 등이 좀 일단 그 해당 사항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배당 수익률보다 이상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책 실현하는 게 맞는 전략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런 배당 관련주로 대안을 삼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배당주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